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바라보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복된 소망이 있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설렘과 기쁨의 시간이 되겠죠. 우리 엄동설한이지만 우리 따뜻한 날씨와 또 개나리 피는 그 꽃 피는 봄을 생각할 때 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줄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너무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곧 좋은 것이 오기 때문이지요. 퇴근해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전철을 기다립니다. 시간만 지나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들, 결과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오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싸웁니다. 관계의 문제가 얽혀 있는데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도,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고난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이런 것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단계를 거친 걸 볼 수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 배를 짓고 있습니다. 비는 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를 짓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 배를 짓는데 연구자들이 하면 120년 동안 비를 기다리며 배를 만듭니다. 수많은 조롱을 들으면서.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배가 완공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후에는 왜 그런 기다림 속에서 그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과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아는 때는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아, 기왕 주실 것이지 빨리 주시지 왜 그토록 기다리게 하시나 싶은데 그 기다림엔 다 이유가 있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40년의 광야를 거친 후였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옥살이까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탄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토록 기다리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언제까지인데요?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한 1년 가까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저도 했고 많이 받기도 했어요. 정확한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릴 따름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면서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고민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 속에서 씨름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낸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성경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치른 경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현실 속에서 고뇌했고 기다렸고 응답을 받았습니까? 먼저 보면 우리 선자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그 이스라엘 상황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나라 전체가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득세하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 선지자의 불평과 분노는 점점 더해갑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면요, 그 활동 때는 주전 한 600년경 정도가 됩니다.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아, 그래서 나라가 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게 개혁이지,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득권층의 반발을 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 개혁의 고삐를 지고서 선하게 행동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고 살아나겠구나. 유다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겠구나.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의 기대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어떻습니까? 애굽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애굽을 막는다고 나왔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애굽은 유다 나라가 자기들이 가는 길을 막았다고 괘씸하다고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허수아비처럼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럼 그 왕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왕했던 요시아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바꾸며 선하게 통치하려고 애썼던 왕인데, 애굽이 세우고 간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매우 교만한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아래에서 그 교만한 가운데 부패한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득세합니다. 잠시 동안의 개혁으로 나라가 반짝했는데 다시 악한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선한 자는 죽고 악한 자가 득세합니까? 하박국서 배경이 바로 그런 가운데 주어지죠.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있는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다려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강포한 자들,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기막힌 현실이죠.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은 해이해요. 정의는 실현되지 않아요. 어떻게 정의가 불의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악한 자가 성행합니까? 언제까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에 불이 있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현실은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호소에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심판의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왜 심판의 도구를 그렇게 사용하시나요 하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니, 심판의 도구로 심판하신 건 좋은데 심판의 도구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백성을 일으켰습니다. 갈대아라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을, 그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시켜서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잔혹한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표범 같고 독수리 같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자들, 그들의 행동을 묘사할 때 전부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잔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전쟁이 나고 외적이 침입이 일어나면 고난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무고한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다수의 선량한 백성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만 표적 삼아서 콕콕 핀셋으로 꼭 찝어내듯이 징계했으면 좋겠는데 백성 전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잔혹한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박국은 이 현실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도 잠잠히 계시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악인은 심판당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약속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선인과 악인 모두를 징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요즘 현실을 보고 마음속에 막 쌓인 사람들, 그분들이 하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 환란을 일으키시려면 좀 악한 자들만 골라서 그냥 표적 삼아서 하면 좋은데 모든 백성이 환란당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리저리 잘 보면 그래요.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사업을 일으켜야지 해서 모은 것에다가 약간의 은행비까지 해서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헬스장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갖고 열심히 해갖고 야 이제 내 젊음이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겨우 유지하다가 유지도 못하고 빚을 떠안고 폐업하는데 폐업비용도 다 날리고 폐업비용도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돈을 들여 산 장비가 지금 헐값으로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세상이 불의한 건 맞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건 많은데 선량한 사람도 함께 고난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명쾌하게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내가 믿는데 현실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꼭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넓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품고 있는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다면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분명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넓고 깊으며 온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민은 아무나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찾는 사람이라 하는 고민이지요. 그러나 어떤 고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온전하시며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그 이유를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현실의 고민에 씨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지금 너의 직분을 충실히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그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부담이 되고 자기도 소화하기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쓰고 널리 외쳐 사람들이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때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더디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원망하고 한숨 쉴 일이 아니라 너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그것을 보고 한숨 쉴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선지자 아니냐? 너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듣고 새기며 전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너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복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배워야 될 지혜가 있어요. 그 바로 농부의 지혜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때 맞춰 내가 원하는 대로 비가 쫙 내리고 해가 딱 떠주고 모든 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풍수해가 다가오고 병충해가 닥치고 위기 상황이 시도 때도 없이 닥칠지라도 농부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대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 지혜가 주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다니. 농부는 수확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기가 닥쳤다고 땅을 치면서 날씨 탓하며 땅을 탓하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립니다. 좋은 씨앗을 준비해서 심습니다. 물 대어 조절해 줍니다. 퇴비를 씁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벌레를 잡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그 전에 방비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가서 나머지를 단둘이 합니다. 소망 가운데 준비합니다. 초조함과 짜증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다릴 때에 부지런한 농부처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할 때에 결국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에는 뜻이 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모세가 40년 기다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좀 보면 자기 손으로 다 해결하고 싶은 그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한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었죠. 노아의 120년 어떻습니까? 노아의 믿음이 성숙되고 그의 가족도 순종하면서 구별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하박국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책임을 깨닫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 기다림과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예예요. 창세기 3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이야기 중에 한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요셉이 방황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뭐 이걸 전해주어라 하고 보냈겠지요. 그런데 형들이 있다고 알려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 들판으로 갔어요. 세겜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아 형들이 없네, 에이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책임 다 했어 하고 돌아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방황하면 찾습니다. 형들이 어디 있지, 형들이 어디 있지. 그러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도단으로 갔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래갖고 방황하다 그 소식 듣고 도단에 가서 만납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온 동생을 반겨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 형들이 저기 헛되이 꿈만 꾸는 자가 오는구나. 쟤 때문에 우리가 속상했는데 무엇을 갚을까? 형들이 시기에 폭발해서 그 시기에 폭발로 인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그들의 모의 가운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셨을 건데 형들의 마음과 이걸 다 아셨을 건데 아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 세겜들에서 방황할 때 다시 돌아가게끔 해주셔야지 왜 열심히 찾도록 하시고 또
그들이 도단으로 간 걸 아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결국 도단으로 가서 결국은 팔려가게 하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방황하며 열심내어 사람을 찾고 어디로 갔는가 소식을 들어서 가서 만났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과 만날 그 시점과 딱 마주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방황의 시간, 찾는 시간, 구덩이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가는 것을 만나는 그 접점이 생겼겠습니까? 그 접점이 축복의 시간입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팔려가서 종이 되고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의 고난의 시간에도 최선을 다했던 그의 마음, 그의 행동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애굽 나라가 구원받고 중근동 일대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시간, 헤매이는 시간, 실패하는 시간, 찾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결과 종처럼 전락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위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때 우리는 최단거리를 찾습니다. 기도도 즉시 응답을 기대합니다. 순식간에 인생 문제 해결을 바라봅니다. 작년에 기도 제목을 써놓고 아이고 기도 제목 썼는데 응답되지 않았네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올해 또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소원하시면 또 쓰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붙들고 나갈 때에 우회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더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단거리가 아니라 꼬불꼬불한 길로 가고 고속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로 인도해도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과정 자체가 참 중요하죠. 등산할 때 정상으로 갈 때도요 보면 정상을 목표로 하고 가지만 그 과정 속에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다가 뒤돌아봐서 경치도 보고 옆에 있는 나무의 그 기묘한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가면은요 비록 시간은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정상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늦다고 실망하지 말고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 끝에 발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교만함에 정직하지 못한 자,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악하고 부패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곧 심판자로 오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것, 강포한 것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조리함 속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정의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의 번성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그의 조국이 심판을 당해도 좀 보다 마음에 드는 나라,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은 나라가 심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바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저 일본과 같이 좀 끔찍하고 잔악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잠깐 식민지로 삼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영어도 좀 하고 좀 그랬을 텐데,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영어 성적 안 나왔을 때든 생각입니다. 아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신사적인 나라가 와서 식민 통치했으면, 아이, 저거가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생각을 가끔 해요. 하박국도 그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래, 저 나라 같으면 근데 인정해 주지. 그런데 하필로 제일 잔악한 나라가 왔어요. 우리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일본 같은 폐역한 나라의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나라가 바로 옆에서 얼마나 긁어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런 나라 이기겠다고 아주 바등바등 일해서 여기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본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발바닥처럼 생각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들 중국을 두려워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그냥 피식 웃고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성질과 그들의 하는 짓을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겪어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 보면 한숨을 쉰다고 그래요. 참 운도 없는 나라네. 위로는 러시아, 북한, 옆으로는 일본, 이쪽엔 중국. 참 운도 더럽게 없는 나라네. 그런답니다. 그러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 나라들 가운데서도 핍박과 학대와 온갖 것을 당하면서 견뎌낸, 야,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난 경험, 뭐 전쟁, 뭐 식민, 온갖 것을 겪었고 경험했기에 이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가장 잘 버티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단시키셨구나.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는데 이 위기는 어떻게 겪어내면서 우리의 경험치가 쌓이고 능력이 더 강화될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의 포도의 풍성함, 양과 소의 번성, 아무리 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도 아니고 내 주변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는 인생은 풍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새로이 정의하게 된 것이죠. 한해 동안 우리는 또다시 인내 기다림 속에서 예배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임한 환난이 그칠 것을 기다리며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세요. 불을 없애주겠다, 물을 없애주겠다가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도 지날 것이다, 불 가운데로도 갈 것이다.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물 속에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홍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건넜습니다. 요단강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어마어마한 풀무불 다니엘의 친구들이 빠져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답이 주어지지 않는 정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삽니다. 경제난, 대인관계, 진학, 취업, 산적한 모든 문제들, 바이러스와 그 이후에 닥쳐질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잘 모릅니다. 억울한 일도 생기고 무기력한 처지 속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세상이 사라져도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너는 의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선지자로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라. 선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해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